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협의 업체는 82개사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1천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중간 발표 결과를 넘은 수준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검사가 이뤄지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상당수의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라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송금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3조 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12개 원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향후 검사 결과 문제시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